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함수 공간, 그 중에서도 Continuous bounded(연속이고 유계인 함수들의 공간)에 대한 예제들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런 함수 공간도 Matrix s p a c e 트릭스페이스즉 거리 공간이니까 우리가 해석개론 원때 다뤘던 다양한 위상적 성질들에 대해서 그 위상적 성질이 성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pen close, i n t 리 r i 포인 r Limit Point, 클로우저 이런 위상적인 개념들 다 그대로 올라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정의를 잘 쓰다 보면 체크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해석 계론원 때도 그랬지만 그 함수 공간에서 처음 봤을 때 조금 까다로운 개념은 컴팩트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그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은 하이네 보렐 정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리가 있었어요. 그 집합이 컴팩트인 것에 필요 충분 조건이 클로스덴 바운디드 라고 우리가 해석계론원때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컴팩트가 처음에 뭐 오픈 커버로 정의가 되긴 하지만 뭐 이제 정의를 받아들이고 볼자노바이어 스트라스 정리를 증명을 한 다음에는 그냥 그런 걸 잊어버리고 클로즈드 바운디드는 되게 체크하기 쉬우니까 이거 가지고 컴팩트를 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그 하이네보릴 정리가 함수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수 공간에서는 그래서 컴팩트임을 판별하는 다른 정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용한 정리로 이 아젤라 아스코리 정리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의 의미와 그리고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RT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매트릭스페이스로 한번 써봅시다. 그 쓰는 것만 일반적인 매트릭스페이스로 썼지 그 증명 과정 자체는 Rd나 매트릭스페이스나 사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 x, c 로를 매트릭스페이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특수한 케이스, 우리 잘 알고 있는 x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고요. 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거리 혹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게 이 매트릭스페이스의 하나의 일하는 것,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S라는 집합이 혹시 S의 임무의 오픈 커버가 파이어즈 서브 커버를 가지면 우리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해석기론몬트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우리가 다양한 예제들을 가지고 아 대충 이럴 것 같네? 증명이 좀 까다로운 것들도 있네? 라는 것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컴팩트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개념으로 시퀀셜리 컴팩트가 있습니다. 이 S의 어떤 시퀀스를 잡았을 때 얘가 항상 콤버전트 서브시퀀스를 가지면 그리고 그 리밋이 S에 있으면 우리가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편의상 표기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small Xn이 S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서브시퀀스가 있어서 Xnk가 X로 수렴하고 그게 S에 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계론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증명 중의 하나가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길었던 증명 중의 하나가 이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라고 불리는 그 챕터 5에 나왔던 두 개념의 동치 조건이었습니다. S가 컴팩트라는 것과 S가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것이 동치다라는 게이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렘 의 내용이었어요. 뭐 토털리 totally 바운디드 같은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한 시간 15분에 가깝게 걸쳐서 증명을 했었고요 사실 그 증명이 RD에서의 증명이기는 하지만 그 x^y 대신에 로 x y 를 쓰면 증명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같은 정리가 그 증명이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도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명이 워낙 중요한 증명이다 보니까 그 이제 다양한 교과목 들에서 배워요 뭐해석기론원에서 우리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를 얘기를 안 하고 실수집합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 RD에서의 부분집합이 이 컴팩트랑 시퀀셜리 컴팩트당 동치다 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증명이 같다고 하고 넘어가지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교재들에서 는 이제 매트릭스페이스에서 얘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Rd의 증명을 하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매트릭스페이스를 먼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볼전노바이어스 요리엄을 증명한 책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우리 3학년 2학기 위상수학이란 과목에서도 이 매트릭스페이스일 때 컴팩트와 시퀀셜리 컴팩트가 동치다라는 거를 이 이제 또 거의 비슷한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증명들이 뭐 해석계론 원에서 보나 아니면 일반적인 매트릭스 페이스를 가정을 하고 증명을 하나 아니면 위상수학에서 증명을 하나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이 우리는 이 결과만 주로 쓸 거고요. 관심 있으면 그 해석계론 원에 같은 페이지를 다시 보고 이걸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또 일반적인 증명이 똑같긴 하지만 그 x 백 y 대신에 그 로 x, y로 쓴 이런 노테이션으로 된 증명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면 그 말스된 이판 같은 것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잠깐 잡설를 길었습니다. 우리 x가 그냥 r, d고 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매트릭이라고 합시다.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뭐 d라고 쓰기도 했었는데 x랑 y의 디스턴스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x, i 빼기 y, i 들의 제곱의 서메이션의 루트 션.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거리예요. 그러면 이 데피니션은 우리가 그 챕터 5에서 열심히 컴팩트 막 이런저런 예제 보이고 오픈 커버들 보이고 뭐 시퀀셜리 컴팩트 보이고 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행히 어떤 매트릭스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컴팩트임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x가 알 디고 로가 디스크리트 매트릭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경우는 이무의두 점이 거리가 서로 다르면 1, 같으면 0인 매트릭스페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아주 아주 간단하게 이 x의 부분집합인 s가 컴팩트일 필요충분조건이 s가 유한집합이다. 랑 동치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 예전 기억을 되살리면서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S가 유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쓰기로 하죠. 그러면 S는 유한 집합이니까 X1부터 Xn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U알파가 오픈 커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S의 오픈 커버라고 하면 당연히 u 알파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s를 덮어야 되니까 각각의 i에 대해서 이 u 알파 i라는 x i를 포함하는 원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u 알파 1부터 u 알파 n까지만 모아놓으면 얘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오픈 커버는 파이어트 서브 커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S가 무한 집합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즉 만약에 S가 무한 집합이니까 서로 다른 이런 x1, x2, x3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서로 다르니까 xi랑 xj랑 다르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컴팩트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는 요한 개의 서브 커버로는 절대로 덮을수 없는 오픈 커버를 그냥 하나만 찾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하지? 뭐 그냥 이렇게 XN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X1에서 거리가 1보다 작은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오픈셋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합 S에서 XN들을 전부 합한 집합을 뺀 것. 을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 요거는 x 엔드 빼고 다 덮고 얘는 각각의 x 엔드를 덮으니까 이것들을 모아 놓은 것. 이런 집합. 을 생각을 해 놓으면 얘는 파이어 서브 커버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컴팩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디스크리트 매트릭이라는 희한한 매트릭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가는 방향, 오는 방향의 증명이 우리가 해석계론 원에서 챕터 5를 그 다뤘을 때 컴팩트를 처음으로 다뤘을 때 했던 증명 테크닉이랑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말고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가 이제는 0,1에서 알로 가는 연속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로는 우리가 그냥 이전 그리고 그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숨놈으로 정의가 되는 이런 매트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인 캡터 x는 컴팩트가 아닙니다 뭐 거의 그럴 것 같죠 전체 집합이 되게 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 함수가 있죠 영 함수에서 거리가 n인 함수들의 집합을 생각을 해 봅시다. 이건 그냥 그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함수들인데 g랑 영함수의 거리가 n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 오픈 볼이니까 오픈 셋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Bn 영함수의 반지름이 아닌 원들을 모아 놓은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 놓으면 얘는 x를 커버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냥 이무의 함수가 있으면 그 이무의 함수는 적당한 바운드가 있을 테니까 그 바운드가 뭐캐피털 m이라고 하면 그캐피털 m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 bn 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파이 사이즈 브 커버는 없어요. 왜냐면 하 파이어 서브커브가 있으면 우리 그해석기론 원의 챕터 5에서 여러 번 증명을 했던 것처럼 뭐 BN10, BN20 땡땡땡 BNK0 가지고 덮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N1부터 NK보다 더큰 최대값을 가진 함수를 생각을 하면 그 요한계 BNI0들의 유니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래서얘얘컴팩팩트아아다라라정정의사용해해얘얘를할할수있있습습다다데이이는 당연히 한 가지 방법이고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볼자노바이오 스트라스 a 리에 의해서 컴팩트와 o m 셜리 컴팩트가 동 s 라고 compact. This is c o m 라 a c t This is compact. This is compact. 어떤 서 e 시퀀스를 잡아도 그림이 x 안에 안 들어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거 엄청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네 fn 이라는 함수를 뭐 예를 들어 n 이라고 정의하는 이런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수함수는 당연히 연속 함수니까 이 fn은 전부 다 x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무의 서 e 시퀀스에 대해서 이 fnk는 당연히 NK라는 상수함수고 얘는 발산하잖아요. 따라서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가 시콘셜리 컴팩트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몇몇 예제들에 대해서 뭐 어떤 집합이 컴팩트니 컴팩트가 아니니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판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 해석기론 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컴팩트 시퀀셜리 컴팩트가 정의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 하이네보렐 정리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동치조건으로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아질라 아스콜리 정리도 이 마지막 예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판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읍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잡하게 아주 복잡하지 않지만 복잡하게 증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그 매트릭스 스페이스 우리가 이제 A, x 콤마 로라고 표시했던 매트릭스 스페이스 중에서도 특별하게 x가 함수 공간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 CBA 우리 다 이제 여러 번 써서 알고 있던 것처럼 이제 a에서 이제 R 히트로 가는 연속함수들의 모임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는 주로 R로 가는 것들만 많이 다룰 거긴 합니다. 그런데 등명은 똑같으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f가 바운디드고 연속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이 S라는 집합이 CB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S라는 집합 그냥 뭐 적당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들의 모임이에요. 이 CBA는 모든 유계인 연속 함수들의 모임이고 S는 그중에 좀 조금만 셋을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은 이, 이 키컨티뉴어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섹션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뭐 물론 어렵진 않은데 그 새로 나온 개념이긴 하죠. 정의랑은 봐 봅시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xy가 a 에 들어 있고 f가 s에 들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xy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그러면 fx와 fy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인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되게 비슷하죠. 유니폼 컨티뉴이티와 뭐가 다른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 f가 s에 들어 있다라는 걸 제외하고 나면 이거 그냥 f라는 함수가 유니폼 컨티뉴스다 균등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치예요. 이 이퀴 컨티뉴스의 정의는 함수들이 전부 다 유니폼 컨티뉴스이긴 한데 그 델타가 함수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함수에 의존하지 않아야 이퀴 컨티뉴스다라고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함수 하나가 딸랑 주어졌다고 쳐. 요 스몰 F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스몰 F라는 함수는 무조건 정의역이 컴팩트셋이니까 유니폼이 컨티뉴스죠. 어 그래서 이런 델타가 있긴 있습니다. F를 뽑아도 있고, G를 뽑아도 있어요. 하지만, 무한 집합을 뽑으면 델타1, 델타2가 점점, 점점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공통인 델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그런 함수들의 집합을 이퀴컨티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제들을 한번 봐 봅시다. x 이제 그냥 간단하게 a라는 집합이 마일이라는 컴팩트 셋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이 p s 라는 집합이 유한 집합이라고 해 봐요. 그러면 이 캐피탈 s는 너무 당연하게 이퀴컨티뉴스가 됩니다. 이유는 뭘까? s가 파인셋이니까 이 s는 f1부터 f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이 0,1이라는 집합이 컴팩트하기 때문에 각각의 i에 대해서 만약에 입실론이 있으면 델타 i라는 게 존재해서 이 x y가 정의역에 있고 그다음에 x 빼기 y가 델타 i 보다 작으면 f i x 빼기 f i y는 입실론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 델타 i들이 델타에 의존하지 않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델타 i들은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의 미니멈을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델타를 너무 당연하게 이 델타 1부터 델타 n까지의 미니멈으로 잡으면 그러면 이 델타에 대해서 위의 이키 콘티뉴스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안트리비얼한 예제로 물론 이것도 증명하기는 되게 쉬운데요. 그 f x들이 적당한 일보다 크기가 작거나 같은 알파에 대해서 이 일차 함수들 fx는 알파 x들 이라는 함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을 해 봅시다. 이 F, S라는 집합은 이제는 무한 집합이네요. 그리고 이런 S라는 집합을 우리가 그냥 정확히 모두 다 그릴 수 있긴 합니다. 뭐 그냥 직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릴 수 있는 함수들 영도 맞죠. 이런 함수도 맞죠. 알파가 최대값이 1이니까 이런 것도 원소겠죠. 마이너스 x 이것도 원소죠. 마이너스 분의 x 이런 것도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이런 함수들이 알파 x 꼬레 함수들이 전부 다이 S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므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너무 당연하게 이퀴컨티뉴스어요 얘는 델타를 입실론으로 놓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인가?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델타를 입실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 혹시 만약에 f가 s에 있고 이제 xy는 0 1에 있고 그다음에 x랑 y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 fx 빼기 fy를 생각을 하면 얘는 뭐 적당한 알파 곱하기 x y가 되잖아요. 근데 알파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x y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델타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입실론보다 작다. 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입실론이 있으면 우리가 델타를 잡을 수가 있어서 모든 f에 대해서 xy의 거리가 충분히 작기만 하면 fx fy가 모든 f에 대해서 동시에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퀴 컨티뉴어스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집합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b라는 양수가 있고요, 양수 그냥 적당히 정해주고 그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모임인데, 뭐 연속 함수니까 뭐 cba 안에 들어가겠네. 함수의 크기는 a보다 작거나 같고, 함수의 미분한 것의 크기는 b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함수들을 모아놨다고 합시다. 이건 엄청나게 큰 집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는 이퀴 컨티뉴어스다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델타를 잡아야 되잖아요. 델타를 이 b 분의 입실론이라는 수로 한번 나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스몰 f가 S 안에 있고 x랑 y의 거리가 델타 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f(x) f(y의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우리 굉장히 좋은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 알고 있잖아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그래서 민밸류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g 곱하기 x y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f'이 b 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b 곱하기 x y, 델타 따라서 B 곱하기 B분의 입실론이니까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역시 조금 복잡해 보이는 세 번째 집합이었지만 이것도 마치, 마찬가지로 익히 컨티뉴스의 정의를 만족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집합인 이12마1을 생각을 해 보면 이 집합 자체는 이퀴컨티뉴스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엄밀하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뭐입실론이 1이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이퀴컨티뉴스라고해 봅시다. 그래서 이 조건을 스타라고 하고 이 스타라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해서 모순을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에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함수가 xy의 거리는 델타보다 작거나 같은데 차이는 1보다큰걸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함수를 어떻게 잡으면 되지? 예를 들어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사인인데 사인 n x인데 n이 엄청 큰 함수를 생각을 하면 아, 이런 함수에서는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즉 x와 y의 거리가 충분히 작잖아요 충분히 작긴 하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하면 그러면은 함수값의 차이는 2니까 이 스타를 만족한다는데 모순이 됨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키컨티뉴어스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제를 명확하게 써봅시다 쌓인 어 nx 곱하기 2 폴라지엔 그렇죠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엄밀하게 쓰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키 컨티뉴스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그키 컨티뉴스 말고 나머지 간단한 개념들 몇 개를 좀 써봤습니다 이 개념들은 그냥 자잘한 개념들이긴 한데 그리고 그뭐 정의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뒤쪽에 동치 조건을 얘기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썼어요. S라는 집합이 바운디드다 라는 거는 우리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S S라는 집합의 원소 하나하나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m이 있어서 이 f의 놈이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모든 S f에 대해서. 자, 이거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S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그냥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을 때 얘가 언제 바운디드라고 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이거 우리 다 알다시피 어떤 m이 있어서 모든 x에 대해서 x의 크기가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였어요. 이 개념이나 이 아래에 있는 개념이나 똑같은 거죠. 위에서는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점이니까 x로 표시를 했고 아래는 함수 공간의 점이니까 f로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운디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그 놈드 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 스페이스로 그냥 가져온 것뿐입니다. 자, 함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간단한 개념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S가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다라는 거는 각각의 스몰 x마다 이 집합이 바운디드면 됩니다. 이 집합은 f(x)는 그 함수의 공역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얘는 그냥 집합으로 보면은 R D2 안에 있는 원소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녹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연두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에서의 바운디드입니다. 문제 없죠. 자, 바운디드면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가 되겠네. 맞죠? 당연한가? 한번 당연하긴 하지만 한번 써봅시다. 바운디드면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너무 당연하게 안 됩니다. 엄청 간단한 하나의 예를 봐 봅시다. 예를 들어 뭐 S라는 집합이 진짜 단순 무식하게 우리 그 함수들의 유니폼 컨버전스 같은 데서 봤던 것처럼 이런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FN들의 모임인데요. FN은 함수가 이렇게 0에서 뭐 이렇게 n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쭉 가는. 여기가 뭐 n분의 1, 여기가 n분의 2 여기가 n. 이렇게 생긴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fn을 모아놓으면 당연히 바운디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이긴 합니다. 증명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바운디드가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보다 강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저 c, b, a를 안 쓰고 편의상 뭐 c, a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제가 더 쉬워요. 예를 들어 뭐 a라는 집합을 0, 1이라고 하고 이 f라는 함수를 x분의 1이라고 하고 s는 f만 포함하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함수는 당연히 바운디드 아니잖아요. x분의 1, 0부터 1 사이에서 당연히 0에서 무한대로 가니까 바운디드 아니지. 근데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이긴 합니다. 그렇죠? 한 점에서 FX보다 여기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전부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트리뷰라는 반례도 있는 거예요 자또 S라는 집합이 포인트와이즈 컴팩트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각 점별로 생각할 수 있는 집합이 컴팩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집합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RD2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기론 원소 배웠던 그 센스에서 컴팩트 면 되겠습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그냥 거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리긴 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키컨티니어스만 조금 난트리비얼한 정이긴 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이 다 유니폼 컨티뉴스스긴 하는데 델타를 함수에 무관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앞에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함수들의 집합이 언제 컴팩트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로 아젤라스콜리 정리가 있습니다. 둘다 사람 이름인데요. 이 A가 컴팩트셋이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S라는 집합이 CA에 즉 A에서 r t 로 가는 연속 함수들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A가 컴팩트니까 CA나 CBA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트릭스페이스. 인 거죠. 그래서 s 라는 함수들의 집합이 있어요. 자, 이 s 라는 함수들의 집합이 컴팩트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복잡한 정리 복잡한 정의, 이무의 오픈 커버가 파이 m 서브커버를 가진다라는 조건과 동치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 s 겁니다. s 가 클로즈드, 포인트가 h 컴팩트, 그리고 이퀴 컨티뉴스. 이 s 컨티 e thing. This is the s a m 라 thing. t h i 정리 s the same 사실 얘는 뭐이 집합이 어떤 매트릭스페이스에서 어떤 매트릭스페이스로 가든지간에 성립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C_a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가 a에서 유클리드한 스페이스로 가고 있는 연속 함수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아래 에 있는 이세 번째 컨디션과도 동치입니다. 똑같이 S가 클로즈드고요. 포인트와이즈 컴팩트 대신에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 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키 컨티뉴스 라고 하는 것과도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포인트 와이즈 컴팩트의 정의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각각의 x에 대해서 이 집합 fx들을 모아 놓은 집합이 컴팩트라는 거였어요.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를 생각을 해 봅시다. 똑같은 컨디션에서 얘가 바운디드라는 거였어요. 우리 컴팩트면 바운디드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따라서 이두 번째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을 인플라이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를 보일 때뭘 보여야 되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보여야 되고요. 세 번째에서 첫 번째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뒤쪽에 살 예들이에요. 그 전에 뭐 얘네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보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뭐 CA라는 되게 되게 복잡한 물론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는 이런 A에서 정의되는 막 함수들의 모임 그리고 그 안에 정의되는 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컴팩트인 걸 얘기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더 저차원에서 보는 다음 명제가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A가 컴팩트고 이 S라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S가 혹시 귀 컨티뉴어스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라는 이두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S에서 어떤 함수 수열을 뽑았을 때 그래서 시퀀스를 뽑았을 때 얘가 컨버전트 서브 시퀀스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A에서의 수렴은 항상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 줄로 쓴 것을 그냥 엄밀하게 조금 수학적 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f n이 S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어떤 서브 시퀀스가 있어서 f n k가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어, 여기서는 이게 시퀀셜리 컴팩트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S에서 수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렴하니까 FNK가 뭐 어떤 F로 수렴하긴 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 F는 S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떤 수... 어떤 함수 수열이 있으면 그 섭시퀀스가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뭐 s에 있을 수도 있고 리미이 s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에 우리가 아젤라 스콜리 정리를 증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아젤라 스콜리 정리가 맞으면 얘는 엄청 당연하게 참입니다. 왜 그럴까요? s의 클로저를 생각을 해 봅시다. 집합이니까 함수 공간 ca에서의 클로저 S와 SL 리미트 포인트들을 모아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S 클로저는 당연히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돼요 그리고 S가 이퀴 컨티뉴었으니까 정의를 쓰면 그냥 이퀴 컨티뉴스도 당연히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조건, 이제 이 집합은 클로저를 생각을 했으니까 클로즈도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위에 있는 이세 번째 조건, close, point, wise, bound, continuous 라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네요. 따라서 s 의 close는 컴팩트 p 요아 g 라스콜리어에서컴팩트니까 s e 셜리컴팩트 i 요뭐 그냥 그냥 이렇게만 써도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 한번 써봅시다. 오랜만이니까 볼자노 바이어 스트라스에 의해서 시퀀셜리 컴팩트니까 뭐야 따라서 시퀀셜리 컴팩트의 정의를 써 봅시다 Fn이 S에 있으면 그러면 Fn은 당연히 그것보다 더큰 집합인 S의 클로즈 안에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NK가 있어서 FNK가 S에서 수렴, S의 클로저에서 컴팩트 셋인 S의 클로저에서 수렴하겠죠. 그리고 얘는 유니폼 하게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조심할 것, 여기서 이 F는 S의 클로저 안에 있지, S에 있다고 얘기는 f는 s의 클로즈 안에 있지 s에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f가 s에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fn들이 있으면 서브 시퀀스가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네볼릴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하이네볼릴 정리는 되게 강력한 정리였고 우리가 컴팩트 그러면은 물론 이제 다양하게 증명을 하고 뭐 정의를 쓰고 그러긴 했지만 보통은 하이네보리 정리를 사용을 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정리를 아래 써 봤습니다. x가 만약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고요. 이 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매트릭이면 그러면 그때서야 s가 컴팩트랑 s가 클로즈된 바운디드랑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그 함수 공간에서는 안 되고요. 함수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우리가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안 쓰면 집합이 RT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안 됩니다. 엄청 간단한 예로 뭐가 있을까요? x가 만약에 RT라고 하고요, t가 예를 들어 디스크리트 매트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집합을 생각을 해 보면 모든 집합은 클로즈드고 바운디드죠. 왜? 모든 거리가 모든 두점 간의 거리가 1이니까 바운디드잖아요. 그리고 모든 집합이 클로즈드고 오픈이니까 바운디드잖아요. 하지만 그 집합은 무한 집합이니까 컴팩트가 아닌 거죠. 그러면 S는 x라는 집합은 사실은 이 무의 무한 집합은 클로즈드고 바운디드긴 하지만 당연히 컴팩트는 아닙니다. 왜? 무한집합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네보리 정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디스크리트 매트릭에 대해서도 안되고요. 아젤라스 콜리 정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 공간에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그래요.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그 아젤라스 콜리를 쓰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이 파이언트셋 을 봐봅시다. 얘는 어떤 얘기예요? 얘는 우리 F1 땡땡땡 FN이라는 집합이에요. 얘는 그냥 파이0스0 셋이니까 컴팩트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냥 이의의 오픈 커버가 있으면 F1을 오픈 커버 중에 F1을 포함하는 거 하나 찾고 F2를 포함하는 거 찾고 FN을 포함하는 거 찾으면 많아야 N개의 서브 커버로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비슷한 증명을 한것 같네요. 자, 얘가 이 위에 있는 이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 봅시다. 원포인트 셋은 클로즈드죠. 그래서 걔네들의 유한 계의 유니온인 이 파이널 셋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로즈드입니다. 오케이 됐네. 포인트 와이즈 컴팩트인가? 각각의 스몰 x에 대해서 f(i)x들을 i는 1부터 n까지 모아 놓은 집합은 rd2에서 파이나이트 셋이니까 컴팩트네요. 따라서 포인트 와이즈 컴팩트도 되겠습니다. 우리 유한 집합은 이퀴컨티뉴어스라는 거 앞에서 보였죠. 그래서 이퀴컨티뉴어스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 컴팩트인 걸 다이렉트하게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이세 조건도 클로스트 포인트 와이즈 컴팩트, 이퀴컨티뉴스이세 조건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이 했던 예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A b라는 양수가 있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 f의 크기가 a보다 작고 f 프라임의 크기가 b보다 작은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모임인 c a p s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c a p s에서 수열을 뽑으면 그 수열은 항상 그 자체가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서브시퀀스는 유니폼하게 수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 이제 물론 이제 컴팩트면 시퀀셜리 컴팩트를 사용해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따름정리랑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 이 S라는 집합이 이퀵 컨티뉴어스고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임을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앞에서 보였어요. S는 EQ c o n t i n u s 요 EQ c o n t i n u s 를 정의한 이전 슬라이드에서 바로 보였죠. S는 pointwise bound이기도 합니다. 왜 FX는 각각의 X에 대해서 전부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S는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 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임의의 x에 대해서 fx들을 모아 놓으면 얘는 전부 a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조건만 쓴 거예요. 어, 이 뒤에 있는 조건은 왜 나왔지? 이퀵 컨티뉴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문제 없죠? 자세 번째 예제는 오히려 두 번째 예제보다 더 쉽게 바로 다이렉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f n 이라는 함수들이 유니폼 리 바운디드고 그리고 컨티뉴어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유니폼 리 바운디드라는 얘기는 그냥 어떤 m 이 있어서 이 f n 의 절대값이 전부 m 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f n 의 노미 전부 m 보다 작은 즉 이무의 스몰 엑스에 대해서 이무의 fn에 대해서 fnx가 n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apital fn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capital fn이라는 함수도 유니폼리 컨버전트 서브 시퀀스를 가집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 두 개의 사실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이 fn이라는 함수들이 위에 있는 따름 정리를 쓰기 위해서 이 퀵컨티뉴어스고 그리고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이거 둘다 정의를 사용을 하면 적분의 정의를 사용하면 엄청 쉬워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익스프리트하게 풀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젤라스콜리 정리의 증명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 S가 컴팩트인 것과 이세 조건이 동치임을 보이고 싶어요. 물론 주로 쓰이는 것은 자잘한 조건들을 증명을 해서 S가 컴팩트인지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방향, 오는 방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IF 방향을 먼저 한번 증명해 봅시다. 컴팩트임을 보이는 것보다는 시콘셜리 컴팩트인 걸 보이는 게좀더 편하니까. 사실 우리는 S가 시콘셜리 컴팩트라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어, 이 안에 수열이 있으면 항상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몇 가지 스텝을 따라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A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연수 m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를 덮는 오픈 커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지름이 m 분의 1인 원들을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A의 오픈 커버가 돼요. 근데 A는 컴팩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오픈 커버에 파이아이스 서브 커버가 존재하겠네요. 자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점에서 반지름이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것들을 택했습니다. 물론 A에는 점이 무한개가 있지만 우리가 이걸 유한개 가지고 A를 다 덮었다고 합시다. 그 얘기는 센터들만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점을 잡더라도 최소한 브커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하나의 빨간색 원 안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중심과의 거리가 최소한 m분의 1보다 작은 놈이 하나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inite set cm을 잡아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cm은 저 위에, 저 위에 있는 빨간색 그림의 센터들 중심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무에 x를 택하면 즉 저기 에 있는 주황색 점을 택하면 어떤 오픈 커버에 들어갈 테니까 어떤 중심과의 거리는 m분의 1보다 작 겠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 문제 없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cm들을 생각하면 이 cm은 파널셋이니까 유한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유한 집합들을 전부 합해 놓으면 유한 집합들을 뭐 카운터블하게 합쳤으니까 이거 카운터블 셋입니다. 그죠? 이 카운터블 셋이니까 우리가 x1, x2, x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셀수 있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 중에 겹치는 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실수가 그 언카운티 카운터블이다. 애칭명이랑 거의 유사해요. 정말 그런 감번 봅시다. fn이라는 s의 부분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fn의 서브 시퀀스가 s에서 수렴한다. 이걸 보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fn은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여기에다가 x1을 각각 대입해 봅시다. 이 fn x1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에다가 x1을 대입하면 그냥 rd2상의 원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숫자들의 수열입니다. 근데 얘가 이 포인트와이즈 컴팩트에 다한 있잖아요. 사실은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만 있어도 돼요. 얘가 각각의 x에 대해서 바운디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 포인트와이즈 컴팩트 혹은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니까. 그렇죠. 포인트와이즈 바운디드만 가지고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수, 숫자들의 수열이 바운디드니까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프라퍼티 4R에 의해서 컨버전트 섭시권스가 있겠네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프라퍼티 4R에 의해서 맞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보통은 FN1, FN2, FN3 이렇게 쓰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의 서브스 콘스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여봅시다. f 1 1 x 1 f 1 2 x 1 f 1 3 x 1 f 1 n x 1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그냥 인덱스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두 개의 인덱스 ij를 가지고 f11, f12, f13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연두색으로 칠한 이 수열은 바운디드가 바운디드긴 하지만 수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서브 시퀀스를 찾아 놓은 것은 수렴합니다. 아무 문제 없죠. 자. 봅시다. 이제 이 f1k x2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x2를 하나를 딱 택했을 때이 집합이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라고 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바운디드예요.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컨버전트 서브 시퀀스가 있겠습니다. 얘를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봅시다. 아까 F1, F12, F13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비슷하게 F21, 물론 우리는 지금 X2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F22, F23, F24, F2N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대입하고 있는 원소는 전부 다 X2임에, 주의합시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X2 대신 X1을 넣으면 수렴하긴 하는데 X2를 넣으면 수렴하는지 수렴하는지 아는지 몰라요. 하지만 역시 서브시퀀스를 찾으면 얘는 수렴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사실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얘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fn들의 서브시퀀스를 찾는데 처음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f11, f12, f13, f14 땡땡땡 f1n 이렇게 찾았어요. 자, 이 수열이 만족할 조건이 뭐였나요? F1, N, X1이 컨버지 했어요. 그죠? 이첫 번째 수열의 서브 시퀀스로 F21, F22, F23, F24부터 F2N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 바로 위에서 얘기한이첫 번째 수열의 서브시퀀스였습니다. 얘가 만족할 조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f의 1n x 1은 수렴해요. 아니지, f의 2n x 1은 수렴해요. 왜첫 번째 서브시퀀스의 퍼더 서브시퀀스니까. 그리고 우리가 x2에 대해서도 수렴하게 잡았기 때문에 f2n x2n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두 번째 수열의 서브 시퀀스로 세 번째 수열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는지 이제 명백하죠. 자,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요? 당연히 이 f 3 n 의 x1은 수렴합니다. 왜? 첫 번째 수열의 서브 시퀀스인 두 번째 수열의 서브 시퀀스니까. 첫 번째 수열에서 fn1 x1이 수렴했으니까. f 3n x2도 수렴합니다. 그리고 f3n x3도 수렴해요. 자, 어떻게 찾는지 명확하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 뭐 m 1번째에서 fn1, fn2, fn3 땡땡땡 fnn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총 n개의 점 x1부터 xn까지에 대해서 f 어 이 n번째 섭시콘스는 f 그 n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knkx1 수렴하고 fnkx2도 수렴하고 fnk xn도 수렴한다. k가 무한대로 갈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모든 x, n들에 대해서 모든 x, n들에 대해서 동시에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일 우리가 g, n을 f의 n, n이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수열은 f11 두 번째 수열은 f22 사실 F22는 어딘가에 있겠지. 이 위에. 맞죠. 왜? 첫 번째 줄에 섭시 퀀수가두 번째 줄이니까. F33도 여기에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이첫 번째 줄에 가면 더 뒤쪽에 있겠네요.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들만 모아 가지고 FN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FNN은 Fn의 서브시퀀스임은 명백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 이 G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아, 방금 썼던 것처럼 이 Gn을 Fnn이라고 쓰면 이 Gn은 당연히 fn의 u e 시퀀스 이기는 해요. 우리의 목적 이 gn이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자. 수렴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만만한 건 이제 우리가 아직 리미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건 코시 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코시 임을 한번 보이고 싶어요.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 밖에 안 썼지만 이제 이퀵 컨티뉴어스를 쓸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퀴 컨티뉴스이기 때문에, 이 이퀴 컨티뉴스의 정의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델타를 한번 택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론 델타에 대해서도 할수 있지만, 그 각각의 m에 대해서 그 반지름 m분의 l이 원들로 전체 a라는 집합을 덮었기 때문에 델타보다 좀 작은 스몰 델타보다 좀 작은 스몰 m을 한번 택해 봅시다. 스몰 m분의 l이 델타보다 작게 하는 m을 한번 택해 봅시다. 자, 우리 cm이라는 집합 앞에서 정의한 바 있어요. 얘는. 유한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y1, y2, 땡땡땡, yk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유한 집합이니까 그래요. 자, 우리 이 gn의 컨스트럭션에 의해서 이 gn은 fnn이라는 이 함수는 모든 xi에 대해서 다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따라서 특별히 그 x i 를 이루는 원소인 이 y1부터 yk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 GNY1 이건 수렴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Y1은 어떤 X, I 중에 하나니까 수렴하는 거예요. 얘도 수렴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물론 GNYK 얘도 수렴해요. 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k는 고정된 숫자 하나고요. 그 cm이라는 걸 만드는 데 쓰는 숫자 하나입니다. 자, 그쵸 이제 코시를 보이기 위해서 이 y n들이 수렴하니까 코시 수열을 만족하는 n을 한번 찾아봅시다. 스몰 m과 스몰 n이 크기만 하면 이제 이 g n y i랑 g m y i가 차이가 충분히 작게 어떻게 입실론이 주어져 있으니까 3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y1에 대해서 n1 찾고 y2에 대해서 n 1 찾고 걔네들 전부 각각 n i 이들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맥시멈을 택하면 이캐피 l n이 되겠습니다. 우리 늘 하던 얘기였어요. 따라서 각각의 i가 1부터 k에 대해서 이캐피 l n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yi 말고 일반적인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함을 보이고 싶어요. 이제 x가 a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까 그림 그림 기억해 봅시다. 여기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반지름이 m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원들로 이렇게 덮었어요. 유한하게. 그쵸. 그래서 이 센터들이 뭐 y1, y2, y3, y4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어떤 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랑 가까운 yi가 있겠네요. 이 그림에서 보면 명백하죠. 얼마나 가깝지? small n분의 1보다 작게 가깝겠네요. 따라서 어떤 yi가 있어서 cm 안에 있어서 x랑 yi가 충분히 작게 즉 델타보다 작게 되는 원소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퀵 컨티뉴스의 조건에 의해서 이 gn x랑 gn yi의 차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아하. 자, 제가 하나 딱 하나 깜빡하고 얘기를 잘못했군요. 이 델타가 이퀴컨티뉴스를 만족하는데 이때 입실론을 3분의 입실론으로 즉 그냥 한번 써 볼까요? 임무의 f에 대해서 임무의 x, y in a에 대해서 x와 y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우면 이 fx랑 fy의 거리의 차이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하는 이런 식의 델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델타 때문에 이 값의 차이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퀴컨티뉴어스 때문에 위에 있는 녹색 줄이 되고 그 결과로 아래에 있는 녹색줄이 됐던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GNX랑 GMX의 차이를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뻔하네요. 이 아래에 있는 녹색줄로 생각한 게 모든 NND에서 다 되니까 이 g n x x랑 gmx의 차이를 생각을 해 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 늘 쓰는 삼각 부등식으로 gnx랑 gnyi의 차이 그다음에 이 gnyi랑 gmyi의 차이 그리고 gmyi랑 gmx의 차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yi를 거쳐서 갔어요 각각은 위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거 3분의 epsilon보다 작네요. 이거 아니지. 이건 첫 번째 때문에 3분의 epsilon보다 작네. 이두 번째는 얘 때문에 3분의 epsilon보다 작네. 세 번째도 이것 때문에 3분의 epsilon보다 작네. 그래서 셋다 3분의 epsilon보다 작기 때문에 입실론 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인 것을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N을 잡아서 M, N이 충분히 크면 GN이랑 GM의 차이가 입실론 보다 작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즉 GN은 코시 수열인 겁니다 맞죠? 따라서 GN은 코시고 따라서 주에는 수렴하겠습니다. 왜? 이 C2A라는 즉 c a 라는 연속 함수들의 모임이 컴플리트였기 때문에 코시 수열은 항상 수렴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바로 전 슬라이드에 초반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컨버지 한다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리미트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싶기 때문에 그 리미트를 편의상 뭐 G라고 한번 해 봅시다. 별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얘기. 어? GN이라는 FN의 서브 시퀀스를 찾았더니 GN이 어떤 G로 수렴을 하는구나. 아직 S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S가 클로즈드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까 fn들이 전부 다 s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서브 시퀀스인 gn도 전부 다 s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g라는 거는 fn의 리미트 포인트니까 혹은 gn의 리미이니까 클로즈드 셋의 성질에 의해서 s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인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f n이라는 수열이 S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f n의 서브시퀀스인 g n을 찾았어요. 물론, S, 물론 S에 들어있겠지. 그러면 이 g n의 리미인이 코시니까 리미인 g가 있다고 했어요. 얘는 우선은 이 c a 안에 들어 있습니다. c b a랑도 똑같아요. 근데 근데 S가 클로즈드니까 이 G가 S에 들어있는 거예요. S 따라서 이 G는 S의 클로즈안에 들어있는데 S가 클로즈드니까 맞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젤라스콜리 정리를 증명을 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 보면 증명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그 아까 f x1에서 수렴하는 서브시퀀스에서 X2가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도 찾고 X3가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도 찾고 그런 다음에 대각선을 읽은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증명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증명의 아이디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아 그렇구나 얘를 어떻게 응용할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을 보이기 위해서는 컴팩트면 클로즈드, 포인트 와이즈 컴팩트, 이퀴 컨티뉴 e q 를 각각 보여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봅시다. 반대 방향 c h Compact means closed. t h i 5에서 보인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거는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성립하는 사실이에요. 증명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컴팩트면 포인트 와이즈 컴팩트다. 우리 뭘 보야 되지? 이무의 x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fnx 그 x는 a 이 집합이 컴팩트냐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 시퀀셜리 컴팩트인 걸 보이기 위해서 a1, a2, 땡땡땡을 이 안에서 한번 뽑아 봅시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이 f n이라는 원소들이 있어서 이 f n x가 a n이 되게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근데 S가 컴팩트니까 S는 시퀀셜리 컴팩트고 따라서 이 서브시퀀스인 f n k가 어떤 f로 수렴하겠네요. 따라서 f_nk가 f로 수렴하니까 여기에다가 x를 넣은 값, 즉 a_nk라는 것도 이 f_x로 수렴하겠네요. 어디서? R_d2에서. 맞죠? 그래서 어 이무에 이 집합 안에 시퀀스가 있으면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있으니까 포인트와이즈 컴팩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케치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키콘티뉴스는 그것보다는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다양한 레퍼런스들에서 많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 뒤쪽에서 해석개론의 뒤쪽에서 쓰이지 않기도 하고 또그 우리 부교재인 말센의 연습 문제로 스케치도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증명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그 말센의 챕터 5의 연습 문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언제 컴팩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아젤라 아스콜리 정리의 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사실 함수 공간 또 크게 보면 거리가 주어져 있는 거리 공간이니까 거리 공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픈, 클로즈드, 뭐 리미트 포인트 찾거나 클로즈 찾거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컴팩트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픈셋에 파이널 서브커버가 있다, 오픈커버에 파이널 서브커버가 있다로 정의하는 건좀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더 쉬운 조건인 c 로 v e 포인트와이즈 컴팩트 혹은 포인트 e 이 c 바운디드, 이키컨티뉴어 o 같은 조건들을 e 명을 o 서 S가 컴팩트 e 것을 보이 e 를 c 했던겁니 c 뭐 o 증명은 한번 보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 아젤라 스쿨리 정리의 의미를 좀더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